실제로 여성이 쓴 책인 만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라는 음식 디미방. 그렇다면은 이 귀한 책을 쓴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오랜 세월 그 본명보다 정부인 안동 장씨 또는 여중 군자라 불린 석계 이희명의 아내 장계향입니다. 과학자, 시인. 더욱이 장계향은 음식 말고도 다방면으로 출중했다는군요. 10살 즈음에 그렸다는 맹호도는 어린 소녀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상당히 총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명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에서 그런지 시, 서, 화 모든 게 아주 출중합니다. 오랜 세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정부인 안동 장씨. 그녀를 대중적으로 알린 건 13대 후손인 소설가 이문열이었습니다. 1997년 선택이라는 소설로 안동 장씨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때는 장계향이라는 이름은 없었고요. 정부인 장씨로 알려진 할머니가 계셨는데 대단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좀 대중적으로 써보았습니다. 당시의 사대부 여성들과는 달랐던 장계향의 삶. 옛날에 그 현모양처라는 것으로만 이제 할머니가 알려져 있었는데 어머니로서의 하나, 아내로서의 하나, 그다음에 남의 자식으로서의 하나. 나중에 이제 자라서 드디어 이 할머니가 되었을 때 이때는 이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사람이나 생명이 다 내 자식이다. 그 나는 어머니지만 아주 큰 어머니다. 안락함 대신 더불어 살고자 했던 삶이었죠. 어머니로서 일에 전념하려고 다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란 것이 옛날처럼 막 부모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점점처럼 가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선택한 삶이었다는 거. 그걸 내가 적극적인 선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인 안동 장씨로 불리다 어떻게 제대로 장계향이라는 이름을 찾게 된 걸까요? 지난 2002년 종가의 사당을 연구하던 민속학자 배영동 교수는 재량이시 종가의 사당에서 장계향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정부인 안동 장씨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신주에서 개수나무 겟자 향기향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인 안동장씨에서 장계향 선생으로 그 칭호가 바뀐 셈입니다. 당시 안동장씨의 위패인 신주에 그 본명인 장계향이라고 명확히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2014년부터는 고등학교 기술, 가정통합교과서에 그 이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